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0자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교육이 또다시,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성원 힘입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가 받는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은 요거는 제가 현재 일괄적으로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무기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한 제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꼭 받으셔가지고 주가를 이용하실 때 기준을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자 와밴드 반드시 설치하시고 공지사항 카페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 한 종목을 추천을 기준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가능하시고요.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항상 말씀을 드리겠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국 증시도 긍정적이었고, 그 니케이도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였죠.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 그 부분이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은 1160원대 여기에 하방 경향성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오늘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이 1.3%가 빠졌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많이 빠졌고, 안에 내용 잠깐 보시면, 일단 미국 증시가 긍정적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신고가를 간건 아니었어요. 조금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마감을 했고,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한번더또 상승을 했다 그죠?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지금 그 나스닥 지수가 좀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더 시장 자체가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더 뭐랄까 이제 연말 랠리 또는 연초 랠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전자는 IT,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첨단 산업 분야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 관련주, 전방산업 분야가 아니라 지금은 딱 집어가지고 나스닥이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경기 민감주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사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만큼 저렇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죠? 요즘 미국 증시는 정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는 함부로 못하는 게, 미국 증시는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죠. 수수료가 비싸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간접 투자를 하고요.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다 보니까, 변동폭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더라도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도 막 몇백 퍼센트 이렇게 수익 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국내 증시의 희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지금 오늘 국내 증시 잠깐 움직임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조금 빠지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은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지수는 별로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또 다시 한번 또 빠져버리셨죠. 시어간 움직임을 봐야 되죠. 이런 부분 자체를 현재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자체가 지금 반등에 대한 키워드를 좀더 가질 수 있는데 대신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 반등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기관 방어가 들어오지만 문제는 외국인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3번 요 내용을 좀 봐야 되죠. 양도소득세 이슈가 26일까지다. 일단은 2019년도에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되는 날짜가 26일입니다. 26일. 26일이고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 주주명부 폐쇄에 대해서 물으셔서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한번 해놨었는데, 주주명부 폐쇄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일단은 금액이 얼마냐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보유를 하거나 또는 15억 원 이상. 코스닥 2%를 보유를 하거나 15억 이상. 똑같이. 그리고 코넥스는 4% 이상을 보유를 하거나 또는 10억. 요거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0년부터, 2020년 4월달부터는 금액이 다 10억으로 바뀌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내년, 내후, 후년이다. 그죠? 2년 뒤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또다 바뀝니다. 3억치를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럼 거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3억 정도 돼버리면 이건 주식 못합니다, 이거. 한 번씩 3억씩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 붙는다 이 말이에요. 세금 안 내려면 우리가 미리 팔아야 된다. 26일 전까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수록 진짜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상당히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시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혼자서 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26일 이전에는 매도를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나 또 내년에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은 지금 매도를 할수 있겠죠. 26일까지.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우리 텔콘 RF제야.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빠져서 1년 동안 이렇게 빠져왔던 종목군들은 양도소득세 걱정이 없겠죠. 왜냐, 다 손해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일환이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T 종목군들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차익금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4번 텔콘 RF제약, 에스텍 파마, 비보존이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 자, 일단은 이 얘네들은 비보존 지금 그러고 RF제약, RF제약이 아니. 텔콘 RF제약인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텔콘 RF, 에스텍 파마.
지금 하한가를 갔는데 이제 비보전에 대한 주식을 또 에스테파마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지금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에서 꼭지라고 했었는데 한번더 가길래 아 잘못 받는갑다 했는데 그대로 또 때려버렸죠.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자 일단은 주주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주주의 입장도.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거는 비보전 주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일단은 하한가 갔던 것은 테크노아리프 제약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이슈도 한게 있었고, 그리고 비보존이 하한가 갔던 것은 비보존이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글씨 크기 조금만 더 키울게요. 비보존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복부 성형술 임상 3상 3A. A는 뭐라고 했어요? A는 그냥 다 해보는 거. B는 뭐라 했습니까? 용법과 용량을 맞춰서 하는 거. 안타깝게도 1차 지표, 1차 지표가 중요한데요. 1차 지표. 유의성 확보 실패했다. 에라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이 됐다. 2차 지표인 소량, 소모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환자 비율 등과 모든 지표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 유의성이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자체가 안 닿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서 보니까 지금 긍정적인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확보됐다. 그래서 우리는 3B를 좀더 진행을 해서 증가를 한번 이끌어낼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네, 강도가 낮았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3상 3B로 하기까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꽤또 걸리거든요. 아,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6월달, 7월달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7월달만 하반기에 넘어가잖아요. 얘네들 이제 상반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제가 판단할 때 6월달까지는 좀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종목군들이 막못 움직이겠죠. 우리가 이제 1차지, 2차 지표 발표했던 것이 그때 이제 메지온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한번 크게 빠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반등 약하거든요. 반등이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텔코, 나래프제약하고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 또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삼상이 사실 최근에는 이런 실패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업들이 주가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자, 대한항공 지배구조, 남매의 난 될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대한항공은 대주주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대주주는, 보십시오. 한진칼이에요, 한진칼. 자, 그럼 한진칼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이제 대주주가 될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조원태하고 조현아 씨두 명이, 계속 지분으로 싸운다는 건데, 조현민은 또 조현아 씨 동생이죠. 이들은 지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보세요. 6.52, 6.49, 6.47, 그 0.3, 0.2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옛날에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었냐면 효성을 보죠. 효성이 조현준 씨하고 조현상 씨가 형제 기관이에요. 형제 구간이에요. 형제. 이것도 이제 똑같이 0.5% 정도 지분 차이 나는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조성래 씨는 조현준 씨와 조현상 씨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효성이 언제 많이 올랐냐면 효성도 효성이 그때 뭐 지분 경쟁 해체해야 되나? 아닌데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기업이 한진카였죠.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경영권 분쟁이 하자. 옛날 뉴스는 안 나오네요. 이게 자 지금 보면 이 효성 같은 경우에도 효과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언제 저런 상황이 있었냐면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하죠. 여기서 이때 그때 효성 같은 경우 이슈가 됐었어요. 지배 구조상 별 차이 지분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있었고, 마찬가지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봤다시피 0.3, 0.2 정도 차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역에서 사실 저런 걸로 주가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자리에서 막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제가 만약에 본다면 한요 정도 하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39,000원대, 39,000원대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효성이 그런 지배구조로 인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우리가, 야, 저런 것들 이슈가 되나 했지만, 결국 기업은 누가 더 많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한진칼도 오늘의 큰 상승 자체가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한번 이슈를 다 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짧게 녹화가 됐는데 뭐 마땅히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늘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다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주도주를 보인 종목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IT 종목군들이 꾸준히 그래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큰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1월 달, 2월 달, 3월 달또 실적과 겸비된 IT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BT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결국 26일 이후에 다시 한번더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걷어내지면 다시 한번더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계속 빠지고 딴 날씨는 다 오른다.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글로벌 동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